랭킹쇼 종목 탑10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전화 연결해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기 흥국증권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2% 넘게 큰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우리 시장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7월 경기 지표, 중국 경기 지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전일 이제 휴일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가 모두 1% 넘게 하락세로 좀 마감한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7월 달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전월치를 비롯해서 시장 예상치 대비 좀 전반적으로 하회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이제 1분기 때 이제 리오프닝 효과로 이제 반짝 이제 중국 경기가 반등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이 뭐 경기 우호적인 어떤 금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뚜렷하게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성, 그 비고위 위안의 그 디폴트 우려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청년 실업률은 20%대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가 이제 크게 이제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7월 지표를 통해서 다시 좀 재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민은행이 여갈피 금리라든가 1년 만기 MLF 금리를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이제 단편적인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얼마큼 빠르게 반등할지 여전히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20일에 이제 그 실질적인 기준금리, 그러니까 LPR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이게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재정 지출 확대라든가 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어떤 패키지 형태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아마 그 계속적으로 또 시장에는 좀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그 포함해서 이제 해외 IB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5%대 이하로 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어떤 그 대규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경기가 3분기 중에 좀 반등을 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환율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장중 1340원도 터치를 하면서 연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추가 상승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화의 강세는 물론 이제 지난해만큼의 초강세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강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103포인트를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진 않지만 지금 경제 지표 경제 지표가 좀 엇갈리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고용이라든가 특히 이제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소비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GDP 성장률도 올해 상반기에 기록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긴축 기조가 생각보다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달러화의 어떤 강세 압력을 좀 높이는 요인인 것 같고요. 국내로 돌아와 보면은 여전히 그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만 국내 수출이 여전히 회복세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맞물려서 특히 이제 대중국 수출의 회복이 요원하다라는 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의 공급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압력을 좀 불가피할 것 같고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맞물려서 이제 중국 그 위안화 환율 역시 여전히 지금 약세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커플링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늘도 외국인이 한 1,400억, 1,500억 원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 강화가 되면 아마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매도세로 일관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코스피는 하방 압력에 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기 흥국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